친구들 안녕? 다른 나라 친구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사한 학교별 모습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함께 살펴봐요. 우리가 살펴볼 학교는 일본 고베대학교 부속 소학교, 중국 북경교육대학 조양분원 부속학교, 태국 와사이 초등학교, 인도 APJ 글로벌 초등학교, 베트남 응이었던 초등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케본 제루쿠 공립초등학교예요. 그럼 학교 생활을 살펴볼까요? 아, 학교 갈 시간이야! 새 학기 시작과 수업 시작 시간은 모두 같을까? 우리는 3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9시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도 같을까요? 친구들의 등교 모습과 함께 살펴볼까요? 일본은 새 학기가 4월에 시작되고 수업은 9시에 시작해요. 인도는 일본처럼 4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수업 시작은 8시예요. 태국은 가장 더운 4월이 지나고 5월 중순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 시작은 인도와 같이 8시예요. 인도네시아는 7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어요. 자카르타에 사는 친구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6시 30분까지 등교해요. 자카르타 친구들은 정말 일찍 등교하네요. 중국은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 시작은 8시예요. 베트남도 중국처럼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 시간도 8시로 같아요. 어때요? 새 학기의 시작과 수업 시작 시간이 모두 다르네요. 어떤 옷을 입고 학교에 갈까?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을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교복을 입지 않죠? 다른 나라 친구들은 어떨까요? 태국은 대학생까지 교복을 입어요. 초등학생은 흰색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나 바지를 입고 금요일에는 전통복이나 아세안 셔츠를 입어요. 중국은 체육복을 교복으로 입어요. 학교 갈 때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빨간 넥타이예요. 베트남도 교복을 입는데 흰색 셔츠에 파란색 치마나 바지, 그리고 중국처럼 빨간 넥타이를 매요. 인도에도 교복을 입는 학교가 있네요. 인도네시아도 교복을 입고 스카우트 활동 때는 스카우트복을 입죠. 일본 고베대학교 부속초등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교복을 입어요. 학생들은 란도셀이라는 가방을 들고 흰색 실내화를 신어요. 다른 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기도 하네요. 교복의 모습도 다양하네요. 꼬르르, 벌써 점심시간이네. 각 나라 학교의 점심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대부분 급식실에서 급식을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음식이 나오기도 하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도 급식을 먹네요. 그런데 급식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직접 급식을 나눠줘요. 이때 흰색 급식옷을 입고 배식을 해요. 태국은 학교 급식을 신청하거나 도시락을 싸오거나 매점에서 사 먹을 수 있어요. 또 학교가 끝나면 교문 밖 문방구나 가판대에서 간식을 사 먹기도 해요. 인도도 급식은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어요. 집밥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해요. 인도네시아는 저학년은 11시, 고학년은 12시에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서 점심을 먹어요. 하굣길 학교 앞 가판대에서 간식을 사 먹기도 해요. 점심시간 풍경도 다 각양각색이네요. 땡땡 시간이 있는 학교가 있다? 다른 나라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우리나라도 전통악기인 장구나 단소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다른 나라만의 특별한 수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은 서예 시간, 북글씨를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중간 체조 시간도 있어요. 태국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서 불교에 대해 배우고 명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 요리와 미용도 배운답니다. 인도는 어떨까요? 인도 하면 떠오르는 운동, 바로 요가를 하면서 명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지역의 전통춤과 전통악기를 배우는 특별활동 시간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대부분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해요. 베트남도 중국처럼 중간 체조 시간이 있어요. 또 베트남은 날이 너무 더워서 점심시간 후 낮잠 시간이 있어요. 정말 좋겠죠? 다들 나라마다 특색을 살려 배우는 게 다양하네요. 어때요? 다른 나라 친구들의 학교 생활. 우리와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있었죠? 이제 친구들이 각 나라로 세계 여행을 간다면 그 나라 친구들과 학교 생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벨벨 톡톡! 꾸러미 깜짝 퀴즈! 1. 가장 무더운 4월이 지나 5월 중순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 나라는? 정답은 태국!
2. 교통체증으로 학교 등교를 6시 30분에 하는 도시가 있는 나라는? 정답은 인도네시아. 3. 체육복을 주로 교복으로 입는 학교가 있는 나라는? 정답은 중국. 4. 학교에서 요가를 배우는 학교가 있는 나라는? 정답은 인도. 5. 점심시간 이후 낮잠 시간이 있는 학교가 있는 나라는? 정답은 베트남. 모두 모두 잘 맞춰줬어요. 꾸러미 별별 톡톡 학교편 어땠어요? 다음 편에서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